프리콜라주 일본어예요? 어? 일단 오늘 할 게임 프리콜라주라고 하는 뭔가 추리 게임이긴 한데 뭔가 약간 잘 모르겠는? 왜냐면 약간 좀 내용 자체가 제가 스토커지만 그 이제 스토킹을 하고 있는 아이돌이 실종돼서 그리고 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목소리와 좀 코막힌 소리가 나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세나 씨의 세나? 이렇게 있는 게 맞겠지? 실종, 연락 두절 상태. 인기 역으로 러스터의 세븐러스터 이렇게 있는 분. 세나 씨가 행방불명되었다. 관계자는 6일 밤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 수색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색어 세나. 세나 여친짤 보고 싶은데 못 보나? 이것이 세나의 트윗그램. 어떤 애인지 알아보자. 딱 아이돌 느낌 아닐까? 비밀글이 있어? 첫 데뷔 봐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 네, 선물 받았다. 뭐를? 아 이거를 광고인 것 같은데? 신집 가다 찾았다. 곧 라이브 출연.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계정 만들었다 잘 부탁한다. 좋아요 눌러야 되나? 좋아요. 뭐 해야 되지? 뭐지? 바론 다나카시. 이름이 다나카시야? 아무튼 교복. 뭔가 이렇게 좀 눌러보아서 찾아봐야 되는 느낌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뭔가 연관된 힌트. 어? 이 사람도 손에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데? 누구세요? 누군지 아이디 못 보나? 일단 교복을 검색해볼까요? 물건 찾기봇. 세나의 교복 땡땡고 교복 같은데? 역시 부자라니까. 동창입니다. 세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 문의는 DM 주세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다른 게 없냐? 그룹 정보. 거두면 되는구나. 출연자. 이건가? 아닌가? 논란. 세나 눈치 없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다. 이것이 비매너. 남몰래 단서를 찾아보자. 남몰래 SOS를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댓글에 이상한 사람은 없었는가? 다음인가 보네요. 함정, 주소 유출, 심야의 업로드, 꽃말, 불면증, 최후의 흔적, 거동수상자 정보. 부금은 계속 이 부금인가요? 꽃, 노란 꽃. 티그리디아. 나를 구해줘. 쉽지 않은데? 함정. 그래서 일단 다음 불면증 최후의 흔적 거동수상자 정보. 악플이 있진 않았는지 모셔. 유키오 티 동아리에서 술 한 잔. 답장이 안 온다. 그러니까 다음이 주소 유출과 함정 불면증 최후의 흔적. 이게 최후의 흔적 아닌가? 아님 말고. 유리구두. 오케이 유리구두로 가보자. 함정. 이것이 함정이었구나. 빈지터리 수법. 다음 주소 유출. 됐다 이거 아닐까? 배경반사. 뭐 이렇게 좀 허술해 이 사람. 배경반사. 주소 유출. 불면증과 최후의 흔적 거동수상자. 불면증과 최후의 흔적 거동수상자. 어디서 불면증을 볼 수 있을까? 불면증이라는 단서. 야 이거 수상한 자식이네. 그 꽃말? 뭐였지? 구해줘였나? 뭐였지? 나를 구해줘. 오케이 오케이. 나를 구해줘. 여기서 기다리면 얘가 스토커인가 보네. 하트 눌러줘. 누르면 큰일 나겠지? 오케이. 얘인가 본데? 일단 불면증 최후의 흔적 거동수상자. 일단 그 불면증과 최후의 흔적 거동수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지? 불면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불면증이라. 레돌민? 이건 뭐지? 레돌민. 불면증. 거동수상자 정보는 뭐지? 거동수상자?
나 뭔지 모르겠는데 체크가 돼버렸는데. 뭐야? 아, 이 사람에 대한 정보인가? 아, 잠깐만. 근데 그것보다 그 선생님 그 그거 생일 아닐까? 0828? 어? 내 생일인데? 아니 뭐야? 왜 뭐지? 아니네. 데뷔일. 첫 데뷔 0822. 아니네. 데뷔 TV 데뷔구나. 데뷔는 언제일까? 이건가? 0814? 아니 이 녀석이? 모르겠는데 약간 뭐 어딜 클릭해라 이런 게 없으니까 최후의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최후의 흔적. 그럼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요거 해서 딱 이거 같은데? 이게 최후의 흔적 같은데? 22시? 아닌가? 아, 이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아예 팬 느낌인가 보네. 이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누를 법한 게? 아, 됐다. 뭐야? 뭐가 됐어. 오케이. S9. 자, S9 들어갑니다. 최후의 흔적. 거동수상자. 오케이, 다음. 3. 비밀글. 이 개인정보. 접촉. 비밀글 접촉. 개인정보. 개인정보요? 거기까지 내가 알고 싶지는 않은데. 개인정보? 일단 내가 이 세나씨와의 이 약간 내적 친밀감조차도 없다 보니까 약간 내가 이 게임을 어떻게 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일단 하라는 대로 하고 있긴 한데 약간 내가 지금 이게 이제 구르라는 대로 구르고 까라는 대로 까라는 느낌으로 다 게임을 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팬과의 접촉, 개인정보 접촉, 비밀글 접촉. 뭐지? 다음으로 가야 될 길을 전혀 모르겠는데? 개인정보와 접촉, 비밀글 접촉 2. 아이고 진짜 이거 스토커하시는 분들 참 이상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 족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잠깐만, 이 사람 개인정보가 뭔데? 주민등록번호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잠깐만. 어, 이게 개인정보구나. 대학 동아리. 아, 팬에 대한 약간 그 이 스토커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구나. 접촉. 다음은 접촉이네. 어떻게 접촉했을까? 처음 댓글을 쓴 유키오란 사람이 처음 댓글을 쓴 거 이거 같은데 딱 이거? 이걸 보내준 사람 아님 말고 막 누르다 보니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눌러봐. 뭐야, 메시지 보냈어. 아, 이게 접촉이구나. 이게 접촉이구나. 와 진짜 게임 진짜 개. 우메다 대학 유타씨, 세나의 행방을 알려줘. 어떻게 제 이름을 개인정보다인 금방 알아챘지. 알아낼 수 있어. 세나를 덮쳤지. 네 정보를 경찰에게 주는 건 일도 아니야. 아니 내가 아니라고. 나는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사인하려고 악수받으려고 했었을 뿐이야. 그래도 아무리 기다려도 세나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 갔다고. 확실한 범죄네. 나보다 세나의 동창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 세나 SNS에서 정보를 팔고 있는 애가 있어. 나도 어쩌다 보니 주소를 사서 그걸 사, 이 새끼야? 햄. 왜 009가 됐어요? 아까 003이었는데? 왜 계정이 바뀌었냐? 휴식기 발표. 무사기한이 오늘 확인됐다. 가장 수상한 인물한테도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 나는 태블릿을 침대에 던져놨다. 몸 상태는 어때요? 검진하러 왔어요. 아 맞아, 나 병상에 누워. 네 괜찮아요. 누구세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보다 왜 날 이렇게, 뭐지? 게임이 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지금 이 조건 보여주려고 저 숨긴 거예요? 오늘은 게임 프레콜라주라고 하는 약간 보셨다시피 뭔가 이 보이는 힌트 안에서 클릭을 해서 찾아내는 약간 그런 추리 형식의 게임이었는데 오늘은 게임 나쁘진 않았지만 굉장히 불친절한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밌었습니다.